안녕하세요. 신기루로 가득 차 있는 블록체인 업계의 진실의 빨간약을 전달해드리는 비트코인 연구소 자니 림입니다. 오늘은 어떤 메인넷 프로젝트를 검토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또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하나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DSSL 테스트이고요. 자, 이 기법은 그 어떤 코인이나 어떤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네 가지만 제가 추려본 것들입니다. 자, 증권성 판별을 위한 하위 테스트와 유사하게 이 DSSL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Demand to Pay, 즉 유료 수요가 있는가? Demand to Pay, 유료 수요가 있는가? 두 번째는 Scalability, 즉 확장 가능한가? 세 번째는 Set Protocol in Stone, 프로토콜이 완성되어 있는가? 네 번째, Legality, 자, 합법성입니다. 돈과 관련된 판일수록 공정성, 중립성, 합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emand to pay, 즉 유료 수요가 있느냐. 자, 탈중앙화, 검열 저항 다 좋은데, 자, 도대체 손은 누가 키우는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어떤 좋은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네트워크 운용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면 그 프로젝트는 사상 누각입니다. 결국은 코인을 발행해서 그 코인의 가치 상승, 이것만이 유일한 수익이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폰지죠. 그 코인 발행을 통한, 그리고 코인 발행과 거래소 상장을 통한 가치 상승, 그것 말고 실제로 유료 수요가 있는가? 일반 유저들이 그 코인 또는 그 토큰, 그 네트워크를 유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자, 이번 스케일러빌리티, 확장 가능한가? 자, 특정 비용 효율이 어떤 특정 규모의 티핑 포인트를 돌파해야 비용 효율이, 즉 유료 수요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수익화 될수 있다라면, 즉 네트워크 운용 비용을 충당하고 남을 수 있을 만큼의 밸류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는 되게 중요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규모에서 또 비용 효율이 비용 대비 생산되는 가치가 높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장이 워낙 작다라고 하면 그건 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큰 의미를 주기는 어렵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게 시장이 작다면, 그래서 이 시장에 그 확장이 안 된다면, 뭐 중소기업의 구내식당 식권만도 못한 것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좀 과장해서 비유를 들자면, 자,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구내식당 식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킬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죠. 그리고 유료 수요도 있지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투자를 할 만큼 그 구내식당의 식권이 사회적으로 위치한 영향이 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 우리가 이전 사회 우리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이 네트워크가 확장이 될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처럼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하나의 그 하이랜더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나라 어느 위치에서든 우리가 표준화된 규격을 통해서 각각의 벤더들, 각각의 그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서비스를 만들고 유통하고 소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체계가 다 동일하죠. 이를테면 차들은 우측 통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은 차들이 우측 통행을 하는데 경기도로 진입을 하면 차들이 좌측 통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한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멀티체인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공존하는 시스템을 그 공존하는 시스템의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마치 각 시도별로 각각의 교통 신호 체계를 따로 들고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미래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죠. 오직 하나의 체인, 하나의 메인넷만 남아서 전 세계 인류의 트래픽을 서비스하게 된다. 기억해 두세요. 3번, Set Protocol in Stone, 즉 프로토콜이 완성되었는가, 즉더 이상 프로토콜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가?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게임이 시작된 이후에는 규칙을 변경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림픽을 한다거나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게임이 시작된 이후에 규칙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나요? 그거는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말이 안 되죠. 자, 다음 중 어떤 경기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 시작 후에도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한 명의 심판이 있는 경우, 이게 공정할까요? 게임이 시작되었는데 이미 그 게임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전에 룰을, 규칙을 어떤 한 명의 심판이 변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이 안 되죠? 게임 시작 이후에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다수의 심판이 있다. 자, 한 명이 바뀌는 거는 한 명의 심판이 독재적으로만 바꾸는 건 문제가 되니까 다수의 심판이 협의를 통해서 규칙을 바꾼다. 자, 이게 말이 돼요? 하지만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죠. 게임 시작 이후에는 규칙 변경 없이 한 명의 심판만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말이 되겠죠? 게임 시작 후에는 규칙 변경이 전혀 없고, 대신 다만 그 규칙을 누가 지켰는지 어겼는지 판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수의 심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어떠한 경기가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답은 뻔하죠? 1, 2, 3, 4 중에. 자,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결국은 이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겁니다.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프로토콜은 정해지고 나서 게임에 들어가야 된다. 네 번째, 리갈리티, L. 자, 돈과 관련된 판일수록 공정성, 중립성, 합법성이 중요하죠. 자, 이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서브 체크리스트로. 첫 번째, 노 프로토콜 체인지. 이거 한번 더 나왔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프로토콜이 변경이 될수 있다면 위에 이제 이 공정성, 3번에서 나왔던 공정성과는 별개로 이게 증권으로 판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 증권 또는 불법적인 증권으로 판별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적 프로토콜이 변경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fixed supply.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무한 발행 토큰의 경우에는 시세 형성 후에 발행된 토큰에 대해 세무 이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든 상장이 안 되었어도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토큰이 있다. 즉, 무한 발행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무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 번째, traceability. 거래 흐름 및 추적, 거래 흐름에 대한 추적 또는 검증이 가능한가. 특히나 모든 자금, 돈과 관련된 것들은 그 거래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누가 거래했는지는 몰라도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거래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 아닌지, 아니면 불법적인 곳으로부터 생성된 돈인지, 불법적인 곳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후에 검증이 가능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네 가지 요건들을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DSSL, Demand의 D, Scalability, S, Set Protocol in Stone, S, Legality, L. 그래서 DSSL 테스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독자 또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러저러한 코인들에 대해서 또는 이러저러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의견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는데, 테스트, 이 DSSL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DSSL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빨간 야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니림이었습니다. 바이바이.